자, 안녕하세요. 자유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김영균 교수입니다. 자, 2024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 오늘 보셨을 수도 있고요. 자, 필기에 붙게 되면 이제 실기 구술 시험이 남아있죠. 합격하게 되면요.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실기 구술 시험을 앞두신 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기구술 시험을 준비할 때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물론 우리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의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또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도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점수가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 모의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그 모의 요원을 몸으로 평가하는 걸또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기구술에 대한 채점표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채점표인데요.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증 부하 운동 검사 시 트레드밀 램프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램프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용을 모를 경우엔 사실은 뭐 당연히 준비가 안 됐으면 답을 못 맞추겠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채점표를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채점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트레드밀 램프 프로토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채점을 할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램프 프로토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거냐,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 매우 우수하게 했다, 우수했다,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매우 우수고 보통입니까? 채점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채점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채점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채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점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 관련 전공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한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를 다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개 분야 정도는 전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공 분야는 어떻게 매우 우수 보통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애매하죠.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 크게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를 채점함에 있어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채점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채점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준비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도 좀더 수월할 테고요. 그리고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시험에 나올 형태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합격이 될 확률이 증가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레드밀 램프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면 이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줄이 외우실 필요 없이요. 핵심 내용들을 약 5개에서 8개 사이로 중요한 내용만 인지하시고 그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딱 집어서 구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채점할 때 매우 우수 이런 식으로 된다기보다는
특정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느냐, 맞게 언급을 했느냐. 예를 들어 1번 내용, 그러면 점수를 주고요. 2번 내용 점수 주고요.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점수를 안줄 수도 있고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평가하기에는 주관적 판단이 너무 크게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 평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이런 구술 시험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왜 5개, 아무리 많아 봐야 8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채점 칸이 얼마 없어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 내용만 파악하셔서 점수가 될수 있는 부분만 준비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확률은 훨씬 더 증가할 겁니다. 자, 다음 채점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안 써놨지만, 무릎을 편 자세를 취하였는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상체를 약 30도 정도 기울이는가? 무릎을 펴고 실시하는가? 배근력 검사네? 그럼 배근력 기계가 있겠네?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모의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하는가?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실시하는가?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채점표 예시를 참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가 구슬이고 여기가 실기인데 왜 이렇게 반대로 써놨을까요? 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실제 답 같이 보이니까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러한 건강운동관리사 관련된 공지를 보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근력 검사가 실기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실제 채점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5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아지면요, 채점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채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세니까 무릎을 배근력을 당겨야 되는데 무릎을 펴야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상체를 30도 구부리는 거. 가서 뭐 각도기 재가지고 30도를 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구부렸다 하면 점수를 다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45도를 기울였다면 감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0도를 구부렸으면, 네, 감점이 되겠죠. 자, 아예 구부리지 않고 그냥 허리를 편 상태에서, 상체도 구부리지 않았다. 이러면 감점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지 펴야 되니까, 팔꿈치를 펴야 되니까, 또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요 핵심적인 자세들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이 시험을 준비하는 관련해서, 이 배근력 검사에 관련해서 사실 부분 내용들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면 당황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시간 좀 제한이 있지만,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근력 검사를 공부를 하십니다. 그럼 배근력 검사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핵심적인 내용들, 채점했을 때 객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고 이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적게는 한 5개에서, 아무리 많아 봐야 한 8개 정도만 딱 준비해서 이거를 딱딱딱, 이건 실기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될 확률이 훨씬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실기구술 시험에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차이고학대학교 스포츠학대학원의 김영균 교수였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실기구술 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2023년에 나왔던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존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실기 구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이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